드디어 또 찾아왔습니다. 가방 하울 영상. 뭔가 트렌디하고 가방 저는 조금 더 흥미가 있나봐요. 보기와 다르게 수납력은 진짜 괜찮은 아이라서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얘가 첫 느낌이랑은 좀 반전매력 느낌? 이게 비건인 줄도 몰랐어요. 아 너무 예뻐. 오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진짜 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가다 계절이 변하거나 아니면 시즌이 변하거나 아니면 기분이 또 변하면 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또 찾아왔습니다. 가방 하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짠짠짠짠짠. 이번에도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20대를 위해서 제가 또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수납력, 가성비, 보부상.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금 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디자인과 예쁨과 좀 트렌디까지도 조금 더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잡을 거 다 잡고 포기할 수 없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가격 대비 트렌디별로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많은 몰랑이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가방 사서 구매 성공했어요. 너무 잘 들고 다녀요. 인생 가방 됐어요 라고 댓글 달아준 거 보면서 진짜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가방 진짜 꼼꼼하게 잘 고른다고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집에 명품 가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명품 가방보다는 뭔가 숨은 디자이너백 뭔가 트렌디한 가방 이런 거에 저는 조금 더 흥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트렌디하면서도 예쁜 가방? 뭐 여름에 좀 힙하게 들을 수 있는 가방들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좀 가격까지도 제가 고려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보면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처음으로는 예전부터 제가 이 브랜드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역시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짜자잔 오스트카카입니다. 예전부터 자주 보여드렸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도 트렌디하게 역시나 예쁜 호보백 스타일로 출시를 했다 보니까 가지고 왔는데요. 정가는 19만 9,000원인데요. 최대 할인가를 적용을 했을 때는 17만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보부상인 제가 웬일로 미니백을 가지고 왔어? 아랑 언니 보부상 큰 백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포인트백으로도 좋고 크로스백으로도 좋고 호보백으로도 좋고 숄더백으로도 알차게 다 착용이 가능하고 일단 소재를 보면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크랙이 가져있기 때문에 빈티지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얘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는데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은근히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편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만 보면 몰랑이 분들이 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건을 담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쿠션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샤넬 향수 들어가고 달바 미스트 들어가고 인공 눈물 들어가고 페리페라 틴트까지도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안에 여유 공간이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안에 핸드폰도 들어가고 보조 배터리도 들어갈 정도니까 약간 보기에는 작은데 알차게 수납이 다 들어가서 보기와 다르게 수납력이 진짜 괜찮은 아이라서 저도 넣다가 조금 깜짝 놀란 케이스였어요. 은근히 가볍고 많이 들어가는 친구라서 여름에 포인트백으로도 괜찮고 수납력 많이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자주 들고 다니고 얘가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포인트 컬러별로 다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게 어깨에 감기는 이 그립감 아 진짜 괜찮아요. 이게 물건을 많이 넣어도 부하게 붕 뜨는 느낌이 아니라서 가장 만족스러운 백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너무 만족스러운 백이 나와가지고 이게 약간 표정에서부터 드러나는데 여러분 가격 대비 여러분 구매를 해보시면 완전 만족스럽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오스트카카는 구매도 많이 해봤지만 항상 뭔가 실패하지 않는 느낌으로 이제 뭔가 믿고 가는 브랜드 느낌 아주 팍팍 듭니다. 다음은 여러분 아보네의 샌드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가는 19만 9,000원인데 최대 할인가는 13만원이고요. 얘는 보기에 뭔가 앙증맞으면서도 직장인 백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가오는 7월 8월에 여러분들 하루쯤 1박 2일 여행 가거나 호캉스 가거나 간단하게 외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1박 여행용으로도 괜찮은 백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라서 나 좀 뭔가 애매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얘가 많이 들어가고 은근히 좀 빵빵한데 괜찮은 거예요. 유연성이 진짜 괜찮아서 물건이 기똥차게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패드는 진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출을 하거나 일반 여행을 갈 때는 요 정도는 진짜 완전 쌉 가능. 안에 화장품이나 고데기도 다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이제 여성분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볼륨 고데기인데 요거 볼륨 고데기도 전부 다 이렇게 싹 수납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납력 부분에서는 진짜 만족스럽고 자세히 보면 요 숄더 부분을 길이를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숄더백으로도 들 수가 있고 토트백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간단한 해외여행 갈 때나 아니면 1박 2일 여행 갈 때나 국내 여행 갈 때는 요거 하나로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한 느낌. 컬러도 네 가지로 출시가 돼서 이제 취향껏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괜찮았어요. 이제 곧 해외여행도 막 풀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캐리어 위에다가 이제 보조백 하나씩은 꼭 위에 얹어서 가는데 요거는 기내용 백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요거는 은근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첫 느낌이랑은 좀 반전매력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뒤에 보조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권 같은 거 넣어 다니기도 괜찮고 보조 배터리 넣어 다니기도 괜찮아서 수납력이 알차게 많이 들어간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가죽도 가벼워서 무게 차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지 않아가지고 어깨 무게 차지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저는 추천을 할 만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러분, 요거는 크리스틴 프로젝트 가방인데요. 오호!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가방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정가 198,000원에서 최대 할인가는 제가 더보기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많거나 여행, 보부상, 골프, 테니스나 수영 이런 운동 좀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가방이 멀티로 휘뚜루 마뚜루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짐이 많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 막 여러 개 뛰는 스타일인데요. 그럴 때는 이 가방 하나로 스케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아주 가능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가죽 먼저 디테일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비건 가죽이라 그러면 진짜 티가 많이 나거나 아 비건 가죽이라서 좀 아쉬운데 그냥 비건이니까 좀 넘어가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비건이라는 걸 보기 전까지는 이게 비건인 줄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디테일함이 엄청 살아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니 만져보고 나서도 크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재감에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쓴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가방이 너무 허물허물하고 그 희마리가 없고 매가리가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가방은 약간 좀 이렇게 빤빤해야 돼. 그러니까 희마리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힘이 꼭 받쳐주다 보니까 물건을 안정감 있게 넣어주기 굉장히 좋고요. 양쪽으로 투포켓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물건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거나 아니면 물건을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수납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컬러도 또 다양하다 보니까 취향껏 고르시기에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저는 지금 노트북 13인치 프로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높이 부분에서는 높이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노트북 13인치를 넣었을 때는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혹시라도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인치는 조금 더 올라오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짜잔! 그리고 얘는 두바탄이라는 백인데요. 뭔가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이거는 그냥 뒷구르기 하면서 멱살 잡혀봐도 이건 송아랑 취향이에요. 제가 표정만 봐도 알지 않나요? 이건 너무 내 취향이야. 디자인부터가 너무 합격. 아, 너무 예뻐. 얘는 뭔가 바게트 가방이라고 브랜드에서 애칭을 적어뒀나 봐요. 얘도 굉장히 보부상 가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고 소재 자체는 가죽은 아니고요.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름철에 좀 시원하고 가볍게 들기에는 아주 괜찮아요. 근데 무게 자체는 캔버스라 그래서 저는 엄청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크기 자체가 있다 보고 아래쪽에 한 번 더 덧댄 느낌은 들거든요. 무게감은 약간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덧대서
있는지 각은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는 조금 더 오히려 있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무게 자체는 풀 레더보다는 가볍다 보니까 어깨가 안 아파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으면서 뭔가 대학생분들이나 학생분들, 직장인분들까지도 편안하게 데일리백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겉에서 봤을 때는 캔버스인데요. 안에서 보면 이게 또 레더다 보니까 안쪽에 오염방지로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건 또 수납력이 진짜 끝내주다 보니까 물건을 생각보다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옆쪽에 사이드 포켓이 하나 있고 안쪽에 이너 포켓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카드를 또 4장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여행용으로도 괜찮고 간단하게 외출부터 좀 장시간 외출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고 진짜 어느 정도 물건이 많이 들어가냐면 이 고데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부분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길이가 길면 보통 어깨에 맸을 때 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깨에 맸을 때도 너무 길이가 부하지 않은 모습? 영상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자주 소개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직장인분들 이거 구매하시면 진짜 만족도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앨리스 마샤랑 엘르의 캐런숄더백 크로스백 화이트입니다. 얘는 이제 보보상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뭐야 앙증맞고 귀여운데 이게 어떻게 보보상 가방이야 라고 하시잖아요. 요 안에 아이패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인데요. 아이패드가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수납력이 진짜 좋기 때문에 대학생분들부터 학생분들까지 요거 캐주얼하게 들기 진짜 괜찮고 가죽 소재도 진짜 부드러운 가죽이거든요. 폴리에스터 소재로 지금까지 보여드렸었던 가방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뭔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조금 뭔가 무겁거나 완전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뭔가 그런 거에 많이 구애받지 않은 느낌? 얘도 똑같이 자석 버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고 닫기에도 편하고 휘뚜루마뚜루 들기에도 편하고 크로스로 매도 되고 저처럼 숄더로도 매도 되니까 진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요거 체인이 완전 가벼운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진짜 가벼워요. 미친 듯이 안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 정도 가격대에 아이패드가 들어가고 이 정도 소재감이면 진짜 괜찮거든요. 가격이 8만원대? 10만원대 아래인데 요 정도 느낌이다? 이거 진짜 넉넉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저는 대학생분들의 뭔가 입문용 가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앨리스 마샬의 아티 캔버스 바게트백 블랙이고요. 정가는 10만 2천원인데 최대 할인간 제가 또 더보기란을 또 자세하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요즘에 요런 디자인의 백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트렌디함을 많이 반영한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요즘 깔끔하면서도 많이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면서도 많이 들어가는 수납력인 게 딱 보면 느껴지죠. 얘도 비건 가죽을 사용을 했고 안에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수납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딱 적당한 스퀘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요즘 트렌디함이 가로 길이는 살짝 길게 가져가면서 세로 길이는 조금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너무 부하지 않게끔 이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캔버스 소재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적당히 튼튼하면서도 무게감이 너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저는 만족스럽고 지금 아이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디테일함이나 이런 섬세함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 하나를 더 달아서 안정감 있게 마감 처리를 한 번 더 한 거 어깨에 올렸을 때도 이게 그 달라붙는 이 자석감? 그 촥 달라붙는 요 마감 처리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가격도 진짜 저렴한데 요 정도 마감이나 마무리감은 오 진짜 훌륭해요. 아이패드 들어가고 아이패드가 들어가고 나서도 옆에 수납력이 이 정도 남으면 어지간한 물건들은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나 마감 처리 소재가 저는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가장 퀄리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질 정도로 요거 구매해보시면 6만원이라고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나 마감 처리가 진짜 괜찮아요.
저는 뭔가 대학교 입문하는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뭔가 고등학생 사촌동생이 있다면 이거 하나 선물해 줄 정도로 마감 처리나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가장 마지막으로는 엘노잇백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보리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아주 상큼하면서도 밝고 빈티지하게 아이보리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귀여운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요거예요. 엘노이라고 적혀있는 요 라벨에 꽂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짜자잔. 얘는 보부상 가방으로 추천을 하는데 안에 노트북이 들어가요. 여기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가방 아래쪽에 얇게 판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물건을 넣었을 때 살짝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그 힙한 느낌을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좀 빈티지한 옷이나 약간 롱 원피스나 셔츠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끈도 자유롭게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길이에 맞춰서 묶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런 디자인 처음 내봤는데 은근히 괜찮은 거예요. 진짜 스타일링 잘하는 친구분들이 매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이거를 너무 신기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찾아봤는데 그람수 일단 190g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저 안에 노트북을 넣었는데 노트북을 넣으면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데 이걸 또 매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노트북 13인치 프로까지도 가능하고 물건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나 진짜 가벼운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방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아래쪽에는 탄탄하게 지지할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에코백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스에다가 간단하게 코디하기도 괜찮아서 마지막으로 뭔가 아랑 픽으로는 이 백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몰랑이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방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항상 가방을 소개를 하면 뭔가 베스트 아랑픽을 꼽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아랑픽을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가방을 사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진짜 고민 없이 딱 요거 추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올 여름에 포인트백, 예쁜 백, 스타일리시하면서 트렌디한 백을 찾는다면 저는 오스트카카의 요 백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번 영상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가방 선택하는데 고민 없이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